우리가 이 율법에 대하여 이해하고 또 진리에 대하여 이해하는 이 구별하는 이와 같은 안목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꾸 구별을 한 거죠. 그러나 사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꾸 중심이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 안에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저것은 해야 하고 이것만 늘 우리 자신 안에서 이제 항상 자기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듭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임재, 그분의 임마누엘하심의 역사, 그것을 위하여 태어난 거.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자유를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하는 율법의 판단에 의해서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니 행한다라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냐신다. 이는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제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은 우리가 주인 되어가지고 해야 할 일, 하지 않아야 할 일. 이런 그 세상에 이제 십자가에 장사 지내버렸어야 할, 이미 십자가에 장사 되어져 버렸어야 할, 이와 같은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 나의 세상에 대한 죽음을, 이게 마치 광야에서, 이제 그 애굽을, 이제 기리며 눈물을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와 같은 길로 가는 겁니다. 정말 자기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글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지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시는 그의 부활을 허락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다고 하는 말에 대한 반전적 고백을,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은혜가 넘친다는 속죄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은혜가 얼마나 크든지 이 작은 인생 안에 감을 수 없는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와 같은 자, 이 정말 먼지보다 못한 자에게는 너무 크더라.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많은 이들은 죄라고 하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죄가 많기 때문에 은혜가 넘친다 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은혜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충만하든지 이 세상에 의를 자랑하는 자들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였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은혜를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나 크나큰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이 세상 지상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도 얻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이 세상의 도덕군자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판별하는 이와 같은 재판장들도 이제 가질 수 없는 은혜였다 그랬어요. 그러니 은혜를 알면 할수록 이 재판장들도 나 같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악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모든 안목들이 전부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다.
그래서 그들은 속죄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을 이어받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복을 이어받으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분에게 사로잡혀버리면 그분이 하신 일이 항상 기준입니다. 그분의 역사가 기준인 겁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멀리 떨어졌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인이,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깨진 이 그릇 되어버린 이 죄인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그것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이야기죠. 죄의 깊이를 찾고 죄의 넓이를 찾고 죄가 이렇게 많으니 이 은혜야 크구나 하고 속죄라고 하는, 이미 알려져 버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제 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복. 그러니까 정말 높은 사람도, 야, 정말 높은 거죠. 그런데 그 높음이 참으로 먼지처럼 보인다. 그 엄청난 권력이 먼지처럼 보여. 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 세상 의인도 깨진 그릇과 같은, 먼지 같은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먼지 같은 이야기. 그분이 우리 자신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분의 은혜가,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크기보다 그 본질적, 저 실제로 은혜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은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거죠. 나는 영생하고 싶습니다. 나는 영생에 들어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영생에 들어가고 싶어. 70년, 80년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라고 그랬어요. 하루. 천년이 하루같이 그러셨어요. 그러니 사실 인생의 육체로 사는 이 인간의 역사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루, 이틀, 사흘. 그게 이제 사실 별로 길지 않은 세월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이야기는, 우주가, 우주에 대한 물리학자들의 이야기는 축소되었다고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나 확장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한없이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한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근데 참 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 인생이 하나님께 드린 흙덩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왕이 될 수? 그러나 우리의 육체 때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육체의 생각, 육체와 관계된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여러분 나의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죄와 관계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은혜입니다. 고유한 은혜. 고유한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기는, 아무리 피조물로서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어도 이건 깨진 그릇과 같아. 먼지 같은 이야기였다. 먼지 같은 이야기였다. 먼지 같은 이야기. 정말 여러분 나의 삶에 자기를 부인하는 새로운 피조물이시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로운 상속의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로부터 속량하여 내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대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저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정말 우리 시간 우리 세 분만 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나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이 진리의 기독교만이 진리의 기독교만이 참만한 인신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분이 육체를 이제 여인으로 말미암아 취하셨어요. 이는 죽으시려고 하시더라라고.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기를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나니 참 목자라 그랬습니다. 싹구는 이리가 오게 되면 먼저 도망가더라. 마치 야복강가의 야곱의 모습처럼 그는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이제 환난과 역경을 외면하고 피하려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짐승을 저 야복강 너머 에서에게 보내고 그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을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그 야복강 너머에 있는 이와 같은 에서의 분노 앞에 내놓는 것처럼 싹구는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의 자신에게 분명히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마음에 들려오게 하시기를 참 하나님이신 자 참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해 있는 여인으로부터서 육체 혈과 육을 취하여 오셨으니 죽으려고 하십니다 그랬어요. 죽으시려고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성각자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인생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더라. 나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더라 하는 이와 같은 종교는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더라. 그분이 아브라함과의 약속 자체가 죽으시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 속에 수많은 후손들의 욕망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 이제 방해받고 이 길이 왜곡시켜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죽으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의도하심과 목적하심을 이어받는 그것을 이제 끊임없이 바톤을 받듯이 이어받는 자들의 그 신앙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혈과 육을 취하여 죽으러 왔다라고 하시되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이 상속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 상속을 위함이라. 15절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되 그들이 왜 부름을 받았느냐? 왜 부름을 받았느냐? 이 상속의 기업, 상속의 기업이라. 상속의 기업을 받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냐?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기업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왜 왔는지 모릅니다. 왜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고 모릅니다. 그들이 인생을 이제 살아 나이가 연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지를 물어보면 죽으려고 하더라라고 저 땅속에 먼지가 되는 것이 목적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헛되도다 그런다. 죽으려고 그렇게 싸웠는가? 정말 먼지가 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욕망스럽게 살아왔는가? 남들보다 더 많이 먹으면 뭔가 정말 이제 폼이 나는 것인가? 남들보다 더 기름진 거 정말 잘 이제 모양새를 낸 것을 먹으면 그것이 정말 잘 살았다고 하는 기준인가? 다 어리석기 짝이 없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풀리시 바보 같은 놈이라 그 말이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이야. 에이라 이 바보 쟁기를 잡고 돌아서느냐 그랬어. 에이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바보다 이 말이. 그 말이 너무 적절하더라고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길래. 못나면 얼마나 참담할 정도로 못난 것인지 모르지만 정말 IQ가 짧으면 얼마나 짧은 겁니까? 남들보다 IQ 20이 더 많고 30이 더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자랑거리가, 무슨 정말 당당함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로 돌아갑니다. 이번 이제 초청주일에 또 하나의 특징은 정말 이 경로단 분들이 좀 오셨고 많이 오시는 건데, 근데 이분들이 오셔서 이제 2주, 석주 지금 계속 오셔요. 계속 나오시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싸우면 우리에게 돌아올 분깃이 뭐 있냐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발견해내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감나라 콩나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 과연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 성각자들에게, 이 세상 수많은 자들에게 일러 말하되, 물어 말하되 그들이 대답하기를 인생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자는 왜 죽었느냐? 우리로 하여금 기업을, 상속의 기업을 가지게 하려고 죽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상속의 기업을 갖게 하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가 되게 하려고.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5절이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상속. 새로운 상속에 대한 이제 그 약속에, 새로운 상속을 위한 약속. 새로운 상속에
대한 기분의 그 약속, 그 약속을 위하여 세워진 중보자가 아닌가? 저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가 그 자신의 분명한 이제 왜 죽으시려고 했는가? 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했는가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새로운 상속의 그 맹세와 그 약속을 위한 중보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상속의 언약이 정말 인생의 이제 그 믿음 속에서 인생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자기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죽는다는 거야. 왜 죽느냐? 상속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야. 왜 십자가를 찾아 올라가셨느냐? 상속을 위하여 찾아 올라가셨다라고 했다는 거야. 상속을 위해서. 자, 우리 16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자신 십자를 찾아 올라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 상속을 효력, 상속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하려고. 이 상속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하려고. 왜? 유언은 그 상속에 대한 이야기는 그 상속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상속에 대한 언약을 한 자가 죽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이 된다. 그분이 죽어야 상속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다 했어요. 그분이 죽어야 효력이 그 효력이 상속, 그 유언이 그 상속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읽죠.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네, 많은 이들은요, 많은 신앙인들은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강강에 있는 목회자는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한테 돈 내세요. 강의료 다 내놓으셔야 돼. 강의료, 제 강의료 내놓으셔야 돼. 목회자가 뭔 말 하는가 보자. 그러면 목회자한테 강의료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네가 상속받게 하려고, 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려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 상속이 효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상속자로서의 당당함을 취하게 하려고 죽는 것이다. 그가 내게 죽어 있는 자 같았어요. 그가 내게 죽어 있는 자. 그래서 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자만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바로 하여금 상속받게 하려고 당신이 죽었어요. 상속받게 하려고.